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준석 지도부도 줄줄이 사퇴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당의 내홍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모시고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오늘 저도 옷들이 벗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시원하게. 속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요즘 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서 네. 호흡 피해도 심하고 해서 뭐 피해 본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도 피해 현장도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데 그 호흡 피해 첫날 뭐 대통령이 뭐 이 직접 밖으로 안 나오고 뭐 집에 있었다 이걸 갖고 야당이 갑자기 공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대통령이 집 안에 갇혀 있었다 이런 좀 사실과 다른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을 네. 하는데 이거는 좀 호흡 피해 상황에서 야당이 너무 좀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유 좀 지나치죠. 사실 네. 이제 야당은 아무래도 뭐 견제한다 하면서 사실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가 그렇죠. 많잖아요. 저희도 야당 해봤지만 가끔 보면 좀 지나칠 때가 네. 저도 어쩔 때 보면 아 이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 왜 이전했느냐 이거 비판하고 싶은 게 강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요? 네.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데 결국 물론 중대재해 대통령께서 많이 챙겨보시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네. 꼭 그날 회의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 80년 만의 폭우입니다. 네. 아유, 저도 어제 우리 동작 지역을 네. 돌아봤는데요. 와 진짜 끝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물이 생각보다도 더 많이 정말 이 집안에 들어오고 또 네, 상가에 그렇죠. 들어와서요. 예전에는 사당동이 보통 피해가 오면 뭐 1동 뭐 이렇게 보통 그 많이 피해 비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전 지역이.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뭐 아파트 옹벽도 무너지고 뭐 곳곳에 산사태가 날 것 같아서 네. 산 밑에 지은 집들이 뭐 축대가 무너져서요. 뭐 밤새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 같이 일들 하시고 네. 저도 어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지금 비 피해를 어떻게 지금 계속 폭우가 오는데 네. 어떻게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피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보상해 드려야 될 네. 건가. 네. 저희 큰 가게들 특히 이제 우리 남성 시장이라 아주 유명한 전통 네. 시장이 네. 있는데 그 시장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물건을 워낙 많이씩 재워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릴 걸 다 쌓아놓으시는데 아이고. 제가 그냥 야, 저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네. 그래서 중대 이 저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네. 해당할까 아닐까 막 이런 것도 좀 검토해보고 어제 그랬는데요. 네. 그렇죠.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렇죠. 어제도 하루 종일 아마 방송에서는 네. 패널들이 나와서 이 컨트롤 타워가 없고 폰트롤 타워라 그랬는데 그런 거 막 만들어내고 전화로 했다고 그래갖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게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야 국민들께서 저걸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실까 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이 그러면 모든 현장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폰트롤 타워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치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로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빨리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복구해주고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동작 지역은요. 아 어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네. 사당 지역이 예전에 2010년일 거예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비 피해를 입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 저희가 당 이름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는지 한나라당인지 하여간 네. 가갖고 피해 복구 막 그때는 저는 중구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그때 하루 종일 했던 기억인데요. 네.
그때 이제 보니까 사당동은 이 침수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이 빗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 그래서 네.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아. 일단 임시로 저류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빗물을 저장하는 거. 빗물, 물그릇이죠. 네. 근데 이거는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요. 제가 2014년에 이제 동작구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뭐 사실 그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전임 시장한테 요 저희가 일종의 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요청을 네. 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서울시가 안 하더라고요. 어.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때 그래서,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다 하다 보니까 지금 목동에 대심도 터널 했다고 지금 칭찬들 하시잖아요. 그 당시 김용태 의원이 아주 그 부분을 해낸 거였어요. 2010년 끝나자마자 네. 양천의 김용태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봤더니 네. 이 서울시 안에 있는 도로는 서울시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근데 경기도와 서울시가 연접해 있는 도로는 네. 국토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과천에서 사당, 사당에서 동작대교 남당까지 해서 네. 쭉 연결되는 네. 그 대심도 터널에 대한 제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사실 그 계획이 이제 2020년 정도에 이제 겨우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실 제가 그때 좀 빨리빨리 했으면 민자 업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안을 올리고 좀 검토해달라는데 실무자들은 다 해야 된다는데 그때 위에서 서울시 지도부가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다시 보면서 야 이거는 그때 좀 서둘렀으면 이제 지금 네. 사실 동작 그 대심도 터널 동작대로 네. 지하화라고도 네. 말하는데 그건 네.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뭐 타당성 평가 끝나고 뭐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좀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그 시민단체들한테 지원 활동 그렇죠. 그런 거 쓸데없는 돈 말고 이런 걸 좀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는 네. 것이 대한민국이 국운이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문재인 정권과 같은 저는 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은 헌법 가치를 넘어섰다. 네. 비정상적인 진보 정당을 표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국운이 있는 것이 그래도 네. 윤 정권이 들어서서 다행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개혁 방향은 다 맞거든요. 네. 노동개혁해야 되겠다. 네. 또 연금개혁하겠다. 교육개혁하겠다. 이 방향은 맞는데 네.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실행에 있어서 다소 지금 좀 여러 가지 당정 네.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진짜 그 대심도 터널을 보면서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국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다행인데 네. 이제부터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반성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 호흡필 때 보면 예. 사실은 박원순 시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데 이 책임은 오로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가짜뉴스도 많았어요. 뭐 대통령이 뭐 집에 갇혔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서 400mm 뭐 비가 왔습니다 보고했더니 윤 대통령이 나는 맥주 500 시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 막 퍼뜨리는데 예. 너무 좀 안 좋은 모습 같아요. 이렇게 아니, 대통령은 지금 정말 새벽까지 보고받고 그렇죠. 지시하고 내리는데 그걸 저렇게까지 희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치의 격이 너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격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네. 그 격이 떨어진 것은 이렇게 뭐 언론 그러니까 댓글 공간에 뭐 인터넷에서 희화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정치의 염치가 좀 없어졌어요. 아, 네. 뭐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다시 된다고 하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떨어지고 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수많은 의혹이 있었다면 그렇죠. 네.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끝내 나와서 이제 당선이 네. 되셨는데 그다음 또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 이미 우리가 그냥 누구나 봐도 뭐 대장동 이런 건 복잡하다고 우리가 그냥 차치합시다. 네. 근데 법
빈 카드를 유용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백해요. 그건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법이 없어요. 네. 정치권이 지금 보면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물러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또 어떨 때는 좀 불필요하게 왜곡되거나 오해받은 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내가 좀 자숙하고 그다음 네. 다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염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희화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는 다 저희 잘못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치가 제발 이제 정상화돼야 된다. 네. 그리고 염치 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문제도 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대표 이제 뭐 맨날 저 뭐 징계를 하는 게 맞냐 어쩌냐 막 이제 뭐 요새 계속 다른 이슈로 갔는데 네. 그냥 본질을 보면 다른 네. 거 아니에요. 성비 사건이 있었다는 네. 의혹이 있고 네. 상당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사실이라는 게 강한 의심이 들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무마하려고 7억 투자각서를 쓴 네. 것이 써준 것이 네. 뭐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몰랐다고 믿기 네.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이 네. 있는 본인의 최측근이 가서 7억짜리 투자각서를 써줬어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 징계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네. 정말 깨끗하게 승리해 준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아 그때 딱 그만두고 좀 또 아직 정치적으로도 물론 뭐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좋을 시기이니 네. 그랬으면 훨씬 더 미래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예. 안타까워요. 네. 참. 네. 그렇죠. 네. 안타까워요. 이런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도 그렇고 여당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 20%대까지 하락을 했고 네. 또 여당의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문제도 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결국은 이제 사퇴를 하게 됐잖아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좀 추가적인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가 그러니까요. 망사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인사 문제는 사실은 그거 조금만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을 텐데 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늦었지만 그래도 그만두어서 다행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사실은 뭐 이 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음주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장관이라면 몰라도 네.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안 맞아요. 되는데 네. 사실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너무 부적절했죠. 그리고도 네. 또 이제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예견된 그런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당 네. 그리고 정부, 대통령실 이 삼박자가 박자도 잘 맞아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세 축이 전부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은 없나 네. 점검하고 다시 새로 신발끈을 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하시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네. 기대를 좀 해보고요. 차근차근 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 다시 또 국민들께서 전체적인 방향이 맞으니 힘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근데 취임한 100일이 곧 다가오는데 예. 그때쯤 청와대 전면 쇄신,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무 홍보라인 다 바꿔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까요? 그럼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국민들 눈높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네. 취임 100일이든 뭐 1000일이든 상관없이 네.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아 박순애 장관 뭐 네 교체로 사실상 경질이죠. 사실상 네. 경질로서 충분하다 생각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대통령실에 어떤 누구를 교체하는 걸 떠나서 네.
조금 정무 라인을 좀 보강해 달라 네. 이런 요청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왜 국민들께 그것이 읽혀지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은 이 확실히 정무 홍보 쪽에 조금 네. 더 보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어제도 참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제 국가보훈처장 아마 네. 그 보고 시간이었던 네. 것 같은데요. 보고 기회에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해서도 우리 국립묘지 안장 등을 추진하라는 것을 네. 말씀하시고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훈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대한민국이 늘 보면 정신가치가 좀 부재한 나라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훈교육의 중요성을 네. 강조하고 뭐 이런 부분은 너무 올바른 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하루 종일 폰트롤다운가만 나오니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복을 입은 분들을 존중하는 거 네. 이거는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확보되기 위해서 굉장히 확립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복을 입은 분들이 민간 사이드보다는 여러 가지로 참 뭐 본인이 민간 사이드 갔으면 훨씬 더 뭐 개인적으로는 네. 뭐 부를 더 축적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그분들의 공적인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존중해주고 예우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네. 만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존감들을 세워주는 것 네. 그것이 제복을 입은 분들이 더 열심히 국가를 네. 위해서 공적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 문제를 좀 더 여쭤보면 지금 교육부 장관, 네. 복지부 장관이 다 공석이고 또 하필 그 자리가 여성 장관들을 임명했는데 두 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여성분을 또 기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와 상관없이 다른 인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전문성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정무를 기준으로 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후임 인사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성 장관 늘리는 거 찬성하는데요. 네. 이제 여성 아무나 시켜도 돼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그 선거 앞두고 여성이 너무 낮다. 네. 내각에 여성이 너무 없다. 뭐 서울대 남성만 있다. 그렇죠. 이러니까 갑자기 뭐 여성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네. 후문이 있는데 저도 뭐 그건 네. 사실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성도 쓰려면 저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늘 어떻게 보면 인사에 있어서의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색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 네. 네. 늘 여성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의 여성들 중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요.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네. 저는 구색 맞추기가 아닌 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다면 또 여성들을 기용해야 될 것이고요. 네. 뭐 그런 거 떠나서 이제는 좀 국민 마음 잘 읽을 줄 알면서도 좀 네. 전문성 있는 사람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네. 일이지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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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아유 답답해요. 네. 어떤 때 보면. 근데 지금 네. 과거 청와대에 보면 채용이 주로 이제 정무적으로 어공들의 네. 세상이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뭐 사적인 채용 또는 뭐 정무적 채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 때 유독 사적 채용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마 야당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오해 살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사적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 많은 요인이 됐거든요. 뭐 이제 최근에 한지 별로 그런 얘기가 없어졌지만 이것도 조금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뭐 저 야당의 프레임이 성공한 부분도 있고 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실 청와대 채용은 다섯 적 채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캠프 일하고 인수위 일하고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 네. 채용은 다 사적 채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의 역대 사적 채용은 대부분 정치 오래 그래도 몇 년은 그렇죠. 하시다가 들어오시다 보니까 보좌관을 하든가 네. 여의도 근처에 있는 네. 분들이 들어오니 이것이 사적 채용이라는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네. 거예요. 본인의 보좌관 오래 했던 보좌관 쓴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그럼 제일 편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 검찰에 있을 때 오래 같이 일했던 네. 사람 제일 편하니까 썼는데 이걸 또 약간의 사적 채용이라고 하면서 또 네. 무슨 검찰 출신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1년 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건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미 프레임이 씌워졌으면 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한편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실질적으로 비대위 뭐 비대위까지 네. 갔어야 되느냐는 조금 더 봐야 네. 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 문제는 사실은 일종의 그 선거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봉합하고 갔었던 네.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도 두 번이나 가출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얼마나 정상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도 가만히 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보단 늘 내부의 이 어떻게 보면 그 내부 총질이라는 대통령 말씀이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 그러셨잖아요. 네. 대통령도 사람이다. 네. 저희 다 사실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얘기는 왜 안 하고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권력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늘 그것만 하셨어요. 네. 대통령 선거 때도. 네. 그러니까 이제 아유 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 질 뻔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조마조마했죠. 국민들께서 그렇게 네. 저 정권 교체하라는 여론이 높았는데 네. 아니 맨날 안에서 내부 그렇죠. 내부에서만 정말 총질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선거 앞두고는 뭐 호남에서 30% 나온다 그래갖고 우리는 뭐 10% 이상이 기다려서 우리 지지층 열심히 투표 안 하게 하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선 내내 그런 뭐 걱정이 있었고요.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느닷없이 조강특위를 열은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조직강화특위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외위원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 중에서 빈자리가 한 30개, 40개 그렇지, 됐어요. 왜 비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원외위원장들이 뭐 예컨대 성남시장을 나가려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원외위원장을 잠시 내려둔 거예요. 뭐 네. 왜 내려두느냐. 경선을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경선 공정성을 위해서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곳이 곳곳 있어서 한 3, 40개가 된 네. 거예요. 그런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경선이 끝났으면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 그건 당연한 그쵸.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선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은 네. 거니까. 예컨대 이제 성남시장을 나가려고 성남 분당을의 김민수 전임 위원장이 네. 그걸 잠시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상진 후보하고 이제 김민수 후보하고 했는데 신상진 후보가 돼서 네. 상남시장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제자리 환지해줘야 되는데 네. 네. 느닷없이 이걸 조강특위를 열고 공모에 들어가서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인데요. 일부 그 지역을 다른 사람들을 꽂은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 사람을. 네. 그게 이제 정미경 최고를 거기다가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 최고의 의결만 남겨뒀었죠. 그때. 아, 그러니까 네. 조강특위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런 일을 하니 경기도 선거 같은 경우 경기도가 또 특히 그런 지역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몇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그분들이 잠시 경선을 위해서 내려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사령탑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원외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럼 안 돌아가는 거죠. 그게.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며칠을 앞두고 조강특위를 돌려서 다른 사람을 꽂으니 선거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소위 자기 사람 신기에 나섰다. 예. 선거를 그것도 초합해 두고. 그거 갖고 좀 논란이 외부인은 몰라요. 근데 내부에는 논란이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니 왜 선거 이겼는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아니, 정치는 누구나 자기 정치를 하겠죠. 네. 자기 정치를 하는데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또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또 조강특위 열어서 전부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좀 내부적으로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호감 예. 이런 여론이 컸던 네.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당내에서는 그랬던 일반인들은 거죠. 일반인들은 이게 거의 보도가 안 되니까 네.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신 거죠.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는 야 이거 심하지 않아. 선거 앞두고 네. 이제 당내에서도 너무 크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당이 승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아 그래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안아줄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이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딱 이럴 때 딱 아 난 승리한 당대표입니다로 싹 물러나면 멋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데 아. 이제 오히려 자기 정치를 엄청 강화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게 이제 그 성비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네.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는 참 아 예. 그냥 이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마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나. 네. 저는 사실 뭐 요새 뭐 현역 의원들도 잘 안 만나고 뭐 저 동작구만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는데요. 네. 그냥 들려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 말은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물론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제만 보면은 결국 아, 또 이준석이 또 참지 못하고 끝까지 싸움으로 가는 거냐. 네. 이래서 저 법적 투쟁으로 갔다가 잘못되면 당도 본인도 다 망가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기 정치인지 아니면 또 뭐 고도에 계산된 자기만의 계산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 대표가 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 못하는 발랄함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네. 그런 것이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정말 당을 사랑하는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네. 저는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네. 당을 위한 결정을 해줬으면 그런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옹호하고 지지하고 예. 했던 분들도 지금은 다 만류하고 이제는 있죠. 그만하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인이 정말 이 어떤 결도 물론 앞으로 시간이 며칠 더 있기 때문에 그 사이도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직접 좀 나서 한번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이 당의 유력한 분들이 좀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네. 설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좀 잘 소통해서 이 대표도 좀 영예롭게 또 당도 좀 혼란을 좀 조기에 수습하는 네. 모양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한번 안 만나주실까요? 혹시나 전화 통화라도 네. 한번? 글쎄 꼭 윤 대통령께서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건 별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영 비대위원장께서 좀 수습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본인이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했으니 네. 수위 조절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저 신당들 한번 나갔던 분들이라서 그 아픔을 아십니다. 맞아요. 당 창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네.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이제 이재명 이제 당대표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뭐 막말 논란도 그렇고 다양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박용진 후보의 악수를 거절했다. 핸드폰을 봤다. 노루 악수가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논란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치 있는 정치를 좋아했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정치 모든 국민들이 살펴보고 계시는데 네. 우리 스스로 정치인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사실 더 고도의 공적 책무 의식 뭐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고도의 도덕성 뭐 그래서 검증도 하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참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아니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그 법인카드도 아니,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운전기사였어요.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말을 바꾸죠. 저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근데...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염치라는 아주 그 단어도 참 제가 많이 봐드려서 써드린 용어고요. 좀 참 너무 심해요. 네. 심해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지금 보면 근데 그게 그 팬덤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개딸들. 그, 네. 이름도 이상한 개딸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예. 됐느냐. 근데 이게 보면요. 이게 정말 편을 세게 갈라서 양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 네.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 대한민국에서는 다 두 개예요, 모든 게. 네, 그래서 네. 이 그 다른 사람의 진실은 진실로 인정하지 않기 네. 위해서 그 가짜 뉴스 계속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를 어떻게 좀 끝낼 수 있느냐. 네. 이게 분명히 건강하지 않고 네.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면 또 다시 이게 되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좀 민주당도 팬덤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그 세력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당 개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팬덤들이 너무 당을 좌지우지하지 그렇죠. 않게 극단적인 세력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네.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또 어떤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서 다 또 들어봐야 되기는 봐야 되겠지만 네. 거기에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옛날에 미디어법. 이 TV조선도 그 덕에 탄생한 매체이시지만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죠. 네. 그 미디어법, 그러니까 더 많은 우리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채널을 만들어드리자 하는 미디어법을 논의할 때 민주당 문방의 간사가 딱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 합의를 하러 가면 네. 문 딱 닫히면 이거는 우리 극렬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근데 매일매일 만나서 뭔가 논의는 해야 되잖아요. 네. 논의는 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만나요. 저는 여당이니까 설득해야 되니까. 근데 네. 자기는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30분 동안 앉아갖고 결국 무슨 얘기하냐. 그 집 딸이 뭘 하는지 그 집에 밥숟가락이. 어머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할 때도 네.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저 아직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건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선거법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 다 드러났고 네. 공수처법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 다 드러났는데 네. 이게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도 네. 공수처법 선거법 논의할 때도 네. 아니 선거법 하면 연동형 비례제 하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 아니냐 왜 하려고 네.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핵심 극렬 지지자들이 정한 개혁 아젠다다. 아~ 그때의 표현은 모 언론사가 정한 개혁 아젠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때 원내대표가 상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국회의원은 그 자신이 헌법기관이고 자신이 양심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쵸. 그 일부 20, 30%의 극렬 지지층한테 20, 30%가 안 돼요. 10%.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그 헌법기관 맞나요?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이. 근데 지금 또 사실 보면요. 이게 더 극단화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보면 네. 이 저는 유튜브 비롯해서 뭐 일종의 이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네. 것 같은 게 전부 다 그 알고리즘으로 운영된다면서 그렇죠. 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극단화 이렇게 네. 되는 게 너무 심하고 네. 확증 편향이 점점 강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너무 국민들이 분열하는 부분 네. 이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팬덤 정치 이거 끝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합리적인 네. 분들은 그 얘기를 다 하는데 묻혀요. 나머지가 다 침묵해버리니까 결국 또 그 개딸들로 대표되는 그
빠들 예. 빠 정치에 그냥 넘어가는데 옛날에 문빠 노빠가 심하다는데 노빠보다 문빠가 더 심하더니 이제 명빠는 완전히 아, 더 심해졌어요. 예. 이게 아 그거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렇죠. 저쪽은 완전히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의원이 처음에는 검수완박으로 자기가 이 그 뭐죠 이 뭐랄까 자기 비리를 덮으려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배지를 달고 방탄을 하고 아. 대표직으로 방탄하더니 이제 당원까지 개정해서 방탄하는 그러니까. 다중 방탄을 하더라고요. 이거. 다중 방탄. 예, 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어요. 네. 양심이 없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나 전 대표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로 네. 물망에 오르고 계십니다. 여당의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어떤 정치 영역이 있으시다면 정치인 나경원으로서의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네.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정치 오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좀 반듯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역할 주어지는 역할이 있으면 네. 할 생각이고요. 네. 요새는 뭐 이제 당대표 나가냐 이런 질문도 네, 많이 그렇죠. 하세요. 그래서 저 방금 몇 초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다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니까 그게 네. 뭐 몇 개월을 갈지 네.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든 네. 어쨌든 그 지도부 새로 뽑긴 할 텐데 그때도 역할 한번 해보신 걸 생각하고 계신 거죠? 뭐 아니 아직은 마음을 아직은? 뭐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요. 네. 두루두루 어떤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 맞을지 네. 거기서는 역할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다음 뭐 동작구 다시 나가는 거에 몰인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네.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네. 사실 그 시대의 요구, 그 네.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네. 필요한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혹시 입각 제의 받으신 적 없습니다. 아, 이두신 분이 안 넘어오시는데. 네, 오늘은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네.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수혜가 심각한데. 네.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수해 극복에 상당히 그 올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 피해를 빨리 복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모레까지 목요일까지 또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질 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치펀치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